종이 접시의 가운데를 칼이나 가위로 둥글게 잘라요. 색종이를 반으로 한번 접고 상등분하여 다시 접어주세요. 접은 선을 따라 색종이를 잘라주세요. 자른 색종이띠를 접시의 원에 감아 풀로 붙여주세요. 두 가지 색을 번갈아 붙여주면 더 예뻐요.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세모 모양으로 잘라줄게요. 종이 접시에 구멍을 뚫고 오로를 끼워 고리를 만들어요. 띠줄 사이사이에 송봉을 붙여 꾸며주면 홈파티의 찰떡인 미스 완성입니다. 다음 주 월요일 또 만나요.